우와. 와. 와, 감사합니다. 요크쇼가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손 삼아. 이런 거 받아봤어요? 요크쇼 환영합니다. 우승자로서 너무 감사한 초대를 받았는데. 아, 초대받아서. 와, 후지TV 진짜 크다. 후지TV가 거의 여기 탑 중에 하나.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He was supposed to come for a tour, Asian tour. Yeah, maybe. With you, maybe. maybe.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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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하다. 좋네요. 최고, 최고, 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5회도 우승 축하드립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서울대학 출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세이가토야. 토론토를 해가지고. 토론토를 해가지고. 헨신시테루입니다. 아, 뭐 6억 원 하면 몰았다. 6억을 받아서. 내년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나는 세금을 다 하라. 와우와우의 그 이시가키 사업국장이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비즈니스로. 이런 것도. 우와. 오. 이제 드디어 여기 있어도 골탄앤 트롯컬의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5월부터 준비를 해서 6월 계속 심사를 해서 한 10월, 11월쯤 방송하는 트롯컬스. 저는 그 얘기한 한국에서 이제 좀 그 성공한 프로그램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저 또한 계속 열심히 해서 잘 해야지 또 이 프로그램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개인적으로 1등? 누가 1등 할 줄 알았나요? 기다리가 있지. 아우, 자존심이 있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番組は結構日本は昔からあるんですけど最近は大成功したものはそんなにない気がするので今回これはかなり大きな期待を抱いて臨んでます。화제가될겁니다。話題になると思う。 제가 잠시 여기 들리려고 하는데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뭐지? 바로 도쿄도. 오,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 굉장히 꿈의 장소지. 꿈의 장소야. 팝스타들만 할 수 있는. 정말 크네요. 대박이다. 정말 꿈의 무대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이야.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하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 아, 너무 좋다. 우리 탑세븐이 여기서 공연하길 바라면서 진짜 한번 에너지를 받고 탑세븐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탑세븐 화이팅! 화이팅이다. 아니, 보기만 해도 뭔가 되게 막 기분이 좋네. 여기는 불트 멤버들도 꼭 오고 싶겠다. 오고 싶겠어. 약간 출출한데 뭐라도 좀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자, 제가 온 곳은 바로 이 K타운의 중심거리이죠. 이게 쫙 보면 이제 좌우측에 이제 한국 식당들. 아, 여기를 다시 또 와보다니. 신오쿠보. 아, 신오쿠보. 일본 분들이
한국 K-문화를 조금 접하려고 가려고 해요. 아, 바로 보입니다. 하나 흠술지 통그. 여기도 맛있으면 0칼로리를 쓰는군요. 약간 애국심이 생기는. 아 근데 진짜 이 타국에 가서 한글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워요. 아, 너무 반가워요. 제가 이제 네.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들 사진 같은 거랑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와. 여기 키링남 하면 진짜 그 키링남 여기 수연이 하나 만들어줬어야 되나? 만들어줘야 되나? 키링남. 이런데 나중에 이제 어떤 트로트 막 스토어 막 이런 게 생기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가게 이름이 막 본드레 만드레 막 이런 거. 막 아 뜨거워 아츠이 막 이렇게. 맛있는 식당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가는 오늘의 특별 저녁 메뉴 바로 야끼니꾸입니다. 어, 갑자기 침이 고이는데 어떡하지? 약간 양념갈비 느낌 아닌가요? 갈비살 느낌? 와, 맛있겠다. 와. 와. 와, 이걸 또 보고 있어야 돼? 와, 이제 손이 걷었다. 우와. 스미마세. 하이. 나마비루. 구다사이. 아, 그리고 오스스메. 구다사이. 와. 이야, 맛있겠다. 아츠기리타. 아츠기리타. 독생가루비 또 독생리브로. 야. 우설을 먼저. 아, 참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유. 우설이 정말 고소하고 담백하고. 아. 그리고 소혀 우설이 대부분 조금 되게 얇게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되게 두껍게 썰어놨어요. 좀 봐봐. 훨씬 두껍죠. 와. 이게 진짜. 와,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이거를 이 레몬 소스에다가. 되게 신기하게, 저희 고기를 레몬 소스에다가 찍어 먹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와. 그 쫀득쫀득 딱 씹히는 게 마지막에 약간 걸렸다가 싹 씹히는 게. 와. 그 우설이 소혀. 그렇죠.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근데 진짜 맛있대요. 먹어보고 싶어. 되게 약간 육즙이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녹는다 하면 이렇게 녹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렇게 쫄깃쫄깃한 게 그런 맛. 야. 아. 누가 이걸 우설이라고 생각할까? 와. 아, 흥미증 날 것 같아요, 진짜. 불맛이 제대로 나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저는 한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원래. 아, 진짜 맛있겠다. 딱 이 정도면 딱 먹기. 아, 우리 감독님. 와, 이거는 미쳤다. 우와. 와, 먹는 거 봐, 먹는 거 봐. 아, 배고파. 어이가 없네요. 자, 우리 나머지 불투맨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대신해서 나머지 6인분을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은 왜, 저 말은 왜 했어? 진짜 얄밉다. 아, 아빠. 아, 부럽다. 아니, 그 영상 보니까 이거 태진 씨가 일본 출장을 핑계로 개인 여행을 즐기셨네. 그러니까요, 같이 가셔야죠. 우리한테 뭐 어디 뭐 놀러 가자 해놓고. 아니. 자, 자 이거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아, 솔직히 그냥 당일 출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가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근데 왜 먹는 것만 나와? 왜 먹는 것만 나와요? 왜 하나요? 나도 우설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나도 우설. 의장님. 우리한테 사과하세요. 고멘나사이. 사과하세요. 아, 이거.
끝입니다! 자, 이제 사퇴하세요! 제 빅픽처는 7명이 다 같이 일본에 가는 그 날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 네. 모아서 한번 그 날을 기원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그 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